자, 오늘 미디블 다이너스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자, 안녕 친구들. 오늘 게임도 재밌게 보라고. 그럼 징글징글 징글. 아이씨. 아, 미친 새끼. 아이 참. 여보, 오랜만이. 닥쳐. 됐다. 이 고된 삶이 또 시작됐구만. 넌 또 공기를 케어하고 있구나. 자꾸 내 애는 어따 팔아먹. 오늘도 시작된 영주 김황세의 노예 생활. 애는 자꾸 어따 팔아먹고 자꾸 공기 케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발 퓨리 케어 같은 새끼. 돼지 요염한 거 보소. 뭐하냐? 들어가. 운동한다고요? 어우, 좀 오랜만이라서 어디까지 했고 뭘 해야 됐었는지 좀 까먹었는데. 어우 좀 기억이 잘 안 난다잉. 자, 내가 저번에 하려던 게 뭐더라? 옷 가죽으로 뭔가 장갑인가 이런 거 만들어서 팔려고 그랬던 거 같은데. 맞죠? 그거 해야 되고. 좀 까먹었어. 안 한 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구리? 일단 오늘은 애들 장비를 좀 구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해야 돼. 맞죠? 야, 농사는 다 지었나? 오케이. 안 됐고. 안 됐고. 오케이. 빠새끼들. 아마로 실 만들기? 근데 아마 제가 아마를 아마 못 심었을걸요? 나 바빠. 오늘 할 거 많아. 오늘 그리고 그거네, 마지막이네. 오늘이 가을이었나? 그럼 나 겨울이야 이제? 오, 극혐인데?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안 나오나 그거? 여름이구나. 아직 가을이 남았네. 여름이었어.
그러면은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게, 아 저번에 내가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그걸 해놨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놨는데 다 까먹었네. 양배추를 봄, 여름, 여름, 가을 이렇게 두 번 심기로 했고, 가을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죠, 저? 가을에 호밀 심어갖고 봄에 수확해서 봄에 아마씨앗을 심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봄, 여름, 겨울, 겨울에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겨울엔 아무것도 안 하다, 봄에 뭔가 겨울인가 어딘가 아무것도 심지 말자 그랬었는데. 일단 내가 아마가 필요하긴 하니까 봄엔, 봄, 여름 양배추를 봄, 봄, 가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아 헷갈려, 머리 아파. 농부도 시발 똑똑해야 할 수 있어. 봄, 여름, 여름, 가을. 봄, 여름, 봄, 여름, 여름, 가을, 여름, 가을, 여름, 가을. 없지. 그래, 그러면 겨울에는, 겨울에는 그래, 겨울에 쉬자. 겨울에 쉬고, 어 당근 하지마. 이제 당근 버려. 아마랑 양배추로만 가자. 겨울에 쉬고 그렇게 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을 양배추로 바꾸는 거야. 앞으로 너네 당근 말고 양배추 먹자. 그걸로 하기로 정했어. 당근 얼마나 남았니? 500개? 오케이, 앞으로는 양배추만 먹는 거야. 그러기로 했어. 너무 어두워. 돈이 얼마 있냐 내가? 2300원? 가서 양배추 씨앗을 사다가 지금 여름, 가을, 여름, 가을. 양배추가 아까 여름, 가을. 그러면 나 오늘 밤에 양배추를 심었어야 됐네, 최대한 많이. 옌병. 너무 빈대가 많은데 이러면? 와, 텅텅 비었는데. 씨발 흉작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나 이래, 이래도. 별 수 없죠 뭐. How are you? Whatever you need, I've got it. 밭을 좀 더 늘리던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지금 돼지가 똥 싸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아, 이제 마구간 500 정도 남았네요. 이제 드디어 500만 채우면 말 탈 수 있습니다. 아, 다 왔다, 이제. 언제 올리나 했는데. 다 왔어, 이제. 잡시다. 나 근데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밤 됐지? 이상하네. 돼지 늘려서 비료, 아, 말이 엔드 컨텐츠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말이 있어야 뭔가 게임이 빨리빨리 진행인데, 애 어디 갔냐고. 돌아왔네. 그래도 이 아장거리는 건 봐야 될 거 아니야.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네. 어이가 없네. See you soon. 가을 좋네요. 야. 지금 호밀은 심으면 딱 아니야? 그지? 가을에서 봄인데 우리가 봄부터 수확하면 되니까 딱인데? 호밀 정도는? 오! 오! 드디어 병아리 한 마리 더 나왔어. 아니 두 마리 나온 거 아니야? 두 마리 나왔네. 와. 팔아야지. 아 맞다, 나 기억났다. 아 맞어. 야, 나 병아리 닭장 하나 더 지어가지고 나 이거 맞어. 나 이거 치킨 코인 한다 그랬어. 맞어. 기억났어. 기억나버렸어.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뭘 생산하는 것보다 무아지경의 건축가를 찍어봐야겠다. 해본다.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겠죠? 수확 가능하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호밀을 심자. 호밀 밭 하나에다가만 해라. 여기 말고 아까 놀던 밭 어딨어? 여기 여기에다가 호밀을 심어라. 됐어. 양배추도 수확하고 호밀 심고 나는 건축하고. 좋네. 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대체할 사람들을 뽑아야 돼. 나무꾼이랑 사냥꾼. 집을 저쪽 가서 짓자. 여기는 이제
자리가 포화 상태니까. 아유 귀여워. 병아리 많이 낳아라. 가는 길에 챙겨가야지. 못 나오면 죽어. 진짜 죽어. 제작 점수 빨리 올리는 법 있나요? 제작 많이 하시면 빨리 오릅니다. 이거는 그냥 딱히 방법이랄 게 없어요. 요행이 없어요. 그냥 많이 해야 많이 올라요. 그냥 나뭇가지나 돌 주실 때 횃불이랑 도끼 아니면 활을 들고 하시면 손 뻗어서 죽는 모션이 스킵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주어집니다. 무한 경 건축은 한 피스가 완성돼야 발동되므로 재료 하나 남기고 옆에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 그러면 재료를 다 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러기엔 내가 너무 무게가 너무 그거 아찔한데. 아, 괜히 찍었는데 그럼. 최악인데. 어허, 몰랐네. 몰랐네요. 아, 일단은 하, 골치 아프게 돼버렸네. 일단 여기다가 곡괭이랑 도끼 화살 횃불 활 단검 곤봉 버려놓고. 안돼 안돼, 내 소중한 아이템. 다음에 통나무가 250개가 있네. 미친. 아니 이 씨발 통나무 250개 뭐야. 나뭇가지는 38개? 생각보다 나뭇가지가 좀 적네. 나뭇가지를 좀 추가해야겠구만. 얘네가 장작 대신에 뭐 그런 걸 쓴다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아예 생산을 안 하고 있었구나 너가. 그러면은 통나무를 줄여. 이제 너무 많다. 통나무 줄이고 나뭇가지 올려. 됐어. 집을 지어봅시다. 와, 나 근데 이제 집이라는 걸 그냥 지을 수 있네. 우와. 우와. 영주라면 이런 집엔 살아야 되는데. 우와. 일단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 집은 조금만 해도 되니까 적당한 집으로.
약간 모여 살아 너넨. 그래요, 이렇게 살아 그냥. 어? 아, 스킵 되는구나. 오. 개 빨라. 진짜 짱 빠르다. 홀. 오. 우아지경 건축가 미쳤다. 마음에 들어. 원래 저거 할 때 한세울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흠이기라 흠이라면 흠인데 괜찮네요. 시간적으로 확실히 이득인 듯. 이게 오늘도 어째 한 명이 안 보인다. 이 농사꾼 씨벌놈들. 또 한 명 또 저기서 놀고 있겠네 안에서. 근데 잠깐만 뭐야? 빨리 되는 게 아니었잖아. 아닌가? 빨리 되나? 헷갈리네. 집 하나 짓는 거 금방이네. 좋다. 영주로서 노는 애들 꼬챙이 형에 처하자고요? 안 돼. 일할 사람 떨어져 나가서 안 돼. 내가 의리야. 이제 슬슬 이쪽에다가도 식량 창고도 지어주고 해야겠네요. 아, 왼쪽에 저기 뜨는구나. 저 시간 안에는 적용을 받는구나. 끝. 얘네들 일하는 꼬라지가 참 마음에 안 들어 난. 얘네는 일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 포밀 심을 수 있겠네. 150개면은
똥만 부족한 거잖아 지금. 좋아. 새참 가져오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일해야겠구나. 양배추 따고 있는 거였네, 이 새끼. 오! 아니, 근데 꽤 성실하게 땄잖아? 아니, 꽤 많이 땄네? 오케이. 뭐, 씨발, 일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했는데. 꽤 성실했네. 아 잠깐만 한 번 따면 네 개씩 수확인데 씨발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었잖아. 진짜 이게 농사는 그냥 일꾼들이 정말 거든다 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해야 돼. 얘네가 진짜 일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존나 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아 속 터져 씨. 아 쟤도 저러고 있네. 어 이거 또 제가 수확해야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험치도 그렇고 확실히 NPC가 하는 것보단 제가 하는 게 경험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쟤네도 이런 능력 있었으면 영주했다고요? 아니요? 안 할걸요? 내가 말만 아니었어도 농사 안 한다 씨발. 벌써 다 키우고 있다. 하, 끝. 역시 영주님만 한 분이 또 없으십니다. 영주님은 저희 영지의 빛과 소금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말인데 저쪽 밭이 아직 수확이 덜 됐습니다. 서두르세요 영주님. 그래서 말인데요. 영주님 이번 달 세금입니다. 아 리슬진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제 이틀 전에 그 백신 맞고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고 어제도 그냥 할 거 없어서 일찍 자고 그랬더니 졸리다야. 어 인간이 생활 패턴이 참 얇은데 졸려요. 아 정신 차려 김항세. 다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미친 NPC 새끼들이. 너네 근데 너네는 새끼 안 낳냐? 오! 아니 씨발! 오!
오케이. 넌 왜 척추가 접혀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일어나. 징그러우니까. 뭐 씨발 앉아 있어 이 새끼. 뭐야? 어 뭐야? 이제 여기 있는 양배추를 꺼내다가 식량 창고에 넣어주면 됩니다. 반반 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다 우리가 먹을 거기 때문에 뭐 요리해서 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아주 좋네요. 창고에 있던 생고기는 내가 구워 먹어야겠다. 너무 오래된 거라 내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먹어야겠네. 50%밖에 안 남았네. 오늘도 영주는 물을 뜬다. 진짜 맛있어 보이네. 와, 근데 진짜 이런 물에 구우면 예술이긴 하겠다. 이 죽은 글쎄요. 전 안 먹을 거라. 아, 이번에 뭐 어디 족발집인가? 뭐 족발 씻다가 뭐 자기 발 씻었다 그랬나? 뭐 그런 집 있다네. 씻을 때였어? 무 씻는 물에다가 자기 발 담가놨어? 아휴, 어지럽다. 시켜 먹은 사람들은 뭔 죄야? 배 안 고파졌어? 오케이, 내가 도와준 거다 그거. 내가 이 시간에 뭐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도와준 거임. 와, 너 언제 커?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진짜 얘 19이나 이렇게 돼야 사람 구실해요?
19살까지 키워보질 않았다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저보다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새끼를 일을 못 시켜본 거네요? 가망이 없다. 거위장을 하나 만들까? 닭장을 하나 만들까? 닭코인으로 갈까? 거위를 할까? 아, 고민되네. 뭐야? 곡괭이가 없어? 감사합니다. 염소 코인은 좀 비싸서 내가 하기가 좀 그래. 비싸. 일단 곡괭이랑 가죽 부대 좀 해놔야겠다. 곡괭이가 없네. 내가 쓰는 구리곡괭이 넣어줘야지. 오래 써라 대신. 가죽은 얼마나 모았냐? 69개? 소코인이요? 아, 근데 그 우유 짜다가 언제 돈 벌고 앉았냐, 그거. 병아리가 편해. 병아리나 거미나 새끼 파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어? 근데 진짜 거의 다 했다 야. 야 1780이야 야 거의 다 했어. 나 잠깐만 저기다 내가 만약에 호미를 내가 심으면은 이거 내일이면은 2000 찍겠는데? 잠시만 부패물에 걸음에다가 오, 와, 내가 농사 지으면은 내일이면 말을 한 마리 살 돈을 벌으러 갈 수 있다. 야발. 헬로, my wares never disappoint. 걸음을 사야 되죠. 얘한테도 사고. See you soon. 뭐 당장 말은 못 사요. 비싸서. 새끼 말을 사던지 해야 돼요. 예. 야, 왜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렇질 않아서. How is life treating you? Best goods in the valley. Goodbye. 그나마 좀 여유있게 사는 게 똥밖에 없어갖고. 암컷만 어디서 교배시키고 못 튀냐고요? 되겠습니까 그게? 전 말 사러 갔다가 마구간 없어서 못 산다고 해서 그 먼 길 되돌아왔는데 너만 그랬을 것 같아?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와 근데 하세님 여러개 한번에 만들기 없는게 난이도가 진짜 올라가네요. 이거 옵션 키면은 이거 한번 동작에 101개 다 만들어지시죠 님들. 부럽네요. 근데 이게 약간 갬성이 있어. 기다리는 갬성이 좀 있어. 난 괜찮아. 이 타이밍에 물 한 잔씩 먹고 뭐 그래. 좋아. 물 열 잔은 마시겠다고? 아니야 아니 그렇게 비꼬지 말고 이제 딱 말 내가 딱 얻을 때까지만 내가 일해준다 진짜. 아 빠새끼들 진짜 두고 보다 내가. 물 들어와 슈. 벌써 밤이네. 뭐 했다고. 그러게요. 똥 몇 개 엮었더니 밤 됐네요. 죄송한데 왜 헛간이 4명이 아니라 3명이죠? 어? 설마 임신 중에서 임신을 아! 아! 아 그랬구나. 한 명이 놀러간 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이었구나. 이미 아이가 태어났구나. 어허 네 명이 아니었네. 애초에 쉬고 있었네. 그러면은 어차피 저기다가 집을 하나 지었으니까 신입사원을 뽑죠 뭐. 별 수 없죠 뭐. 신입사원 뽑고 나는 내일 저기 가가지고 농사일을 하면 되겠네요. 또 저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어? 이거 번역 다시 청동으로 돌아왔네요? 구리 무기 구리 도구에서 청동으로 돌아왔네? 그죠? 아니네요? 이거 패치 안 해줬네 아직? 오케이 이걸 안 했네 구리 괭이를 만들어야겠다 야 너도 이제 잠깐만 대장장이야 이거를 그만해라 이거 우리 이제 돌 장비는 그만하자 돌 장비 그만하고 어째서 다 잠긴 거지?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청동이었네 아 옌병 망치 필요 없고 아니다 얘한테도 망치를 내구도가 달긴 다는구나 망치는 하나 0.1만 해놔도 될 것 같아 0.2 그 다음에 괭이를 0.3 0.5 0.5 곡괭이를 0.8 망치를 어? 뭐야 이거 망치가 왜 두 개야? 구리 단검을 단검이 사냥꾼 거니까 좀 필요해. 이건 하루에 하나씩 됐다. 아, 그 다음에 구리 단검이 어, 잠깐만. 구리 단검이 청동이잖아. 아씨 안 샀네. 그냥 구리 괴 써가지고 단검 만들게 할까요? 사냥꾼 장비 저거 하자고 레시피 사는 거 좀 애반 거 같은데. 구리괴 하루에 하나씩 만들면 주석죽에 하나랑 구리죽에 하나 들어가고 구리단검 구리괴가 두 개가 들어가네 어... 재료 살벌한데? 아 미친 잠깐만 이거 다 구리괴였네? 곡괭이도 그렇고 어 어지럽다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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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를 사야겠다 아 돈도 없는데 옌병 씨 낫도 필요하지 않냐고요? 필요하죠. 아, 돈 썼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구리 도끼, 구리 단검. 단검은 많이 쓰니까 하루에 한 개씩. 아니다. 0.7. 구리 낫도 필요하고 0.3. 곡괭이 7
6? 6 망치 쪼, 진짜 조금 1.2 그 다음에 단검이 했고 어이? 잠깐만 아니 우리 구리 곡괭이 어딨어? 뭐지? 구리는 곡괭이가 없네? 어? 아... 구리는 곡괭이가 없어요. 뭐야? 곡괭이는 구리 괴를 써야 되네.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이렇게 곡괭이를 망치는 이거 만들면 안되고 애매하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구리 광석 두 개. 오케이. 두 개는 좀 많으니까 아홉 개. 오케이. 그리고 아마 여기에도 두 개가 좀 있네요. 스물두 개. 여유 있네. 자자. 내일 많이 일해야 돼. 쉴 시간 없어 나. 아이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병아리부터 확인하고 한 마리도 못 나왔으면 어쩔 수 없고. 혹시 돼지를 한 마리 더 낳았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뛵시다. 농사지으러. 약간 아침에 일어나갖고 주식 어플 키는 거랑 똑같네. 병아리 한 마리 더 낳았는지 돼지 한 마리 더 낳았는지 극혐이네요.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라니, 씨발. 뭐야. 주식보다는 코인 같다고요? 코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 시간이 없잖아요. 다크서클 제조기 아니에요? 코인? 아니 잠깐 어제 뭐 한 거야? 아니 어? 잠시만. 아 여기만 하기로 했나 우리? 어 야 그래도 나름 호미를 다 심었네? 여긴 왜 안 했지? 비료가 없어서.
내가 이걸 해주면 되는 건가? 밭 일곱 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 그러게요. 마냥 느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몇 개 안 남았었네. 얘네가 좀 빠를 땐 빠른데 아닐 땐 또 아니라서 좀 욕마렵다니까요. 정말 다 한 거 맞아? 왜 이렇게 의심스럽지 얘네가 해놓은 일은? 맞아 이거 진짜? 이씨 뭐지? 믿어달라고? 믿어주기엔 너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야 이러지마. 내가 할게 이거. 나 경험치 얻어야 돼. 하지 말라니까는. 에이 최근에 아는 동생한테 미디블 영업했다가 언니 얘네 왜 일 안 하냐고 클레임 들어와서 골치 아팠다고요? 이 게임을 추천하네. 이거 추천할 때 일부러 기술 레벨 배율 같은 거 얘기해 주지 마요.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여쭤 먹어야 돼. 와 이거 200%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사실 한 500%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16살 구독 감사합니다. 오 그래도 미리미리 비료를 넣어주니까 밭을 일궈놓네? 괜찮잖아 이거. 3명으로도 괜찮겠어. 안 뽑아줘도 되겠네. 너네가 비료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안 했구나. 잠깐만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니? 그래 우리 분업하자. 내가 이거 해줄게. 영주 굴릴 줄 안다고? 일단은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빨리 기술 레벨을 위해서 농사를 좀 빡세게 돌려야겠네.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 이거 말 못 타볼 줄 알았어. 아직 뭐 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근처까지도 못 올 줄 알았어. 기술 레벨 2000이기 때문에 사실 좀 포기하긴 했거든요. 되긴 되네 하다 보니까. 와, 옌벽 한 칸엔 이거 해놓고 다음 겨울 지나고 봄에 아마랑 양배추 내가 심으면 딱 2000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겨울 동안 말을 살 돈을 벌어놓는 거지. 아, 완벽해. 이거 양배추요. 세금이 있었잖아. 세금이 아마 오! 세금 1600원이네요 아, 근데 아마 2000 얼마 될 거예요, 세금. 어? 뭐야? 벌써? 어, 잠깐만, 이게 벌써 풀린다고? 띠용? 아, 아니구나. 그냥 농사가 풀린 거구나. 그럴 리가 없지. 농사 레벨업이에요? 아... 나 이제 휘파람꾼 되어야겠네. 아, 나 이제 휘파람꾼 되어야겠어요. 말 부르는 거 필요하네 이제. 배워 배워. 뭐 아인가 뭔가 누르니까 휘파람 쓰던데? 윤가? 말이 없다네. 에이씨 말 없어도 휘파람은 불 수 있잖아. 좋아.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도 남았겠다. 돈을 벌어봅시다. 지금 제가 가죽으로 돈을 벌기로 했었었나? 그럴 텐데요. 신발 모피 10개. 모피가 132개나 있네. 여기도 30개 있고. 이제 곧 겨울이니까 잘 팔리겠네요. 좋네요.
밥 먹고 힘내자.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아마 모피 신발을 찍어놨을 텐데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나 감동 받았어. 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덟 개나 만들어 놨다고? 뭐지? 나 이러면 너무 설레버리는데. 아싸리 그럼 좀 무리해가지고 호미를 아예 더 심어버린 다음에 이천을 찍고 계절이 넘어가기 전 말을 구입한 다음에 자가지고 이쪽으로 올까? 그것도 방법인데. 그럼 그 전에 마곡간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하, 어떡하지? 설마 병아리가 아침에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후에 불어나나? 그런 거 아니겠죠? 나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결혼각이야. 큰일 날 소리 하네. 근데 이 게임 아마 저는 근데 그 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애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아빠가 죽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렇게 될 것 같아. 난 저 새끼 걷는 거 못 볼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게임을 관보내지 않을까. 아니 이런 씨발 존나 융통성 없는 게임은 처음이야. 무슨 애가 진짜 19살이 돼야 일을 하는데 이 한 계절에 씨발 애가 융통성 존나 없어 게임. How are you? Whatever you need, I've got it. 신발 하나 잡수시죠. 오씨 아홉 개나 잡수실 돈이 있네. 부럽다. 수고하세요. 신발 사실? Hail, friend. Best goods in the valley. 감사합니다. 와, 3,900원? 쏠쏠한데? Goodbye. 쏠쏠.